그룹 동방신기가 홍콩 프로모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지난달 29일 3집 앨범 오정반합의 프로모션 차 하루 일정으로 홍콩을 찾은 동방신기는 입국하면서부터 홍콩 현지 언론과 팬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홍콩의 유력 일간지인 명보는 홍콩 국제공항에서 동방신기의 동선을 따라 함께 이동하던 수십 명의 팬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소지품을 분실하는 등 혼잡한 상황이 빚어졌다고 동방신기의 뜨거운 인기를 전했습니다.